안녕하십니까. 테니스의 눈능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백스윙을 해야지만이 평균적인 우리가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게임에서 계속 치실 거 아닙니까? 한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볼을 칠 수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백스윙이 크기가 중요할까요? 자, 백스윙의 의미는 백스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 자체를 꼬우고 여러분 몸의 어떤 비틀림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육 몸 속의 어떤 탄성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라켓 스피드에 전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인데 커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스윙이 크게 되면 너무 오버한 스윙이 되면 여러분들 어쨌든 임팩트가 불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백스윙이 너무 이제 작게 되면은 임팩트에는 장점이 있지만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또 파워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우로 제자리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어느 정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백스윙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은 어디겠냐. 이거는 딱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윙이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단정 지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몸 상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개인 차에 따라가지고 백스윙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치시면 되는데 백스윙의 크기는 선수들에 따라 보면은 어떤 샷에 따라 가지고 백스윙 자체가 일반적인 백스윙은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의 백스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찬스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백스윙을 크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사이드로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백스윙을 또 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런닝하면서 적은 상황에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컨택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고 방어적인 상황에서는 백스윙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할 때에 우리가 볼을 칠 때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백스윙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선수 조코비치나 페드로, 나달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백스윙을 취하거든요. 백스윙의 크기도 달라요.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백스윙에 대한 이론은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백스윙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특성이 다를까? 그것은 선수들의 신체 조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그 다음에 테크닉의 차이. 이 테크닉 차이라는 것은 그립의 특성도 좌우할 것이고 스윙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도 백스윙은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로, 조코비치, 나달, 머레이 같은 선수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여자 선수들은 더 다르고요. 그러면은 그런 스윙 자체가 보기는 좋았는데 내한테 직접적으로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모델이 좋으냐.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페드로의 스윙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나달,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선수들의 백스윙도 볼 거고 요즘 한참 한국 테니스의 유망주, 그리고 희망으로 떠오르는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백스윙이 또 독특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그 선수한테 맞는 어떤 그런 또 백스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양인하고 동양인 니시코리 선수는 또 백스윙을 어떻게 또 좀 더 크게 하거든요. 큰 상황에서 또 자기 체격에 맞게 빠른 스윙을 하고요. 그러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은 분명히 차이 있고 또 동호인과 선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 이상적인 어떤 동호인들과 동호인들도 흉내 낼 수 있고 선수들도 따라하기 이상적인 백스윙이 뭔가 고민하다가 요번에 보니까 안동 오픈에 우승한 국가대표 남지성 선수의 백스윙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이상적인 백스윙 형태를 낸 것을 제가 우연히 연습하는 동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지성 선수의 백스윙이 우리 동호인이나 일반적인 우리 동양인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 선수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동작을.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to Barcelona and Queens. And he has 31 career singles titles to his credit. He is the top seed. He also won the US Open title in 2004 and 2007. He won the Australian Open title in 2004, 2006, and 2000. He won the Wimbledon Championship in 2003, 2006, and 2007. In 2008, he was a finalist of Roland Garros.
예, 여러분들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백스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크기에 백스윙이 적당한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이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코트에 나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머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몸으로 체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과 또 선수들의 동작을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백스윙을 빨리 발견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한 예,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안정적이면서도 강하게 일관성 있게 칠 수 있습니다. 선수들처럼. 그래서 코트에 나가서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